이전엔 반도체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었고 대학 전공은 신소재공학 전공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공기업 기계직 도전을 해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격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목표 시작 스펙던 기간은 필기 3개월, 실기 2개월으로 총 5개월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했던 기간 그대로 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학계열 전공이라 기계 과목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물리의 개념이 재료역학, 동역학 파트에서 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체역학의 개념이 가장 생소하여 어려웠고 실기의 경우 오토캐드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한 문제에 5시간가량을 소요해야 할 실기 작업형 시험 문제였습니다. 도면 중 그나마 가장 쉽다고 느끼는 동력 전달 장치가 출제되었는데 본체의 3D 투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력 전달 장치 도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오일실, 베어링에 대한 중요성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투상을 하여 성공적으로 도면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시간 투자 및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마음가짐을 쭉 이어가 나가면서 변치 않는 마인드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본인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우락 강의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학습할 강의 횟수를 정하고 이후 복습까지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필기 과목의 중요 파트에 대한 공란 테이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 공식을 A4 용지 두세 장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식을 직접 필기하며 암기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분량도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고사장에서도 계속 보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오프라인 강의가 집 앞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소요되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인터넷 강의였고 그 중에서도 배우락 강의가 교수님의 인지도 및 커리큘럼을 확인했을 때 저희 기사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하면서 개념을 완전히 익히는 방식이 중요하고 강의를 듣는 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본인이 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반복 학습의 과정까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필기는 최소 3개월은 잡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구직자이시라면 2개월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기는 필기 시험 이후 준비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처음 공부해보면 개념이 정말 잘 안 잡히는데 이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풀이하는 방식을 강의에서 확인하여 반복하여 보다 보면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문제를 잡고 늘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락 강의를 통해 저처럼 기사 합격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